아니, 반가움보다는커녕 떨뜨름하니 갑자기 아기를 지우면 안 되냐며 우리 둘이 살자고 합니다. 허걱입니다. 남편 부분이 와이프한테 충분한 대화와 믿음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84년 3월 16일 남궁호님, 84년 11월 8일 최선미 씨 동갑입니다. 쥐띠 41살.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연애도 오래 했고 결혼은 3년째입니다. 84년생 동갑 부부인데 부부 사이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축하드려요. 부럽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이가 있어 상견례하고부터 피임을 안 했는데 계속 임신이 안 되다 이번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며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아내에게 드디어 우리 아기도 생겼네 하며 표현을 했는데 아내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반가움보다는커녕 떨뜨름하니 갑자기 아기를 지우면 안 되냐며 우리 둘이 살자고 합니다. 허걱입니다. 왜 그러지? 그래서 현재는 그 일로 저랑 엄청 싸운 상태입니다. 분명 합의하에 아이를 가질 생각으로 피임도 안 하며 생활에 오다가 갑자기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아내를 좋게 설득을 하며 아이를 낳고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했더니, 그럼 자기는 아이를 낳으면 몸도 망가지고, 자기는 원하지 않으니 저보다, 저보고 혼자 키우랍니다. 원래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던 아내인데,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니 저도 너무 당혹스럽고 화가 많이 납니다. 화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은 자손은 하늘에 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아가야를 막말로 지워버린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지금 나이가 41이라는 게또 삼재잖아요. 지금 나가는 삼재 쥐띠들이 이 나이에 노산이고, 혹시 애가 잘못될까, 내가 이 아이를 낳다가 잘못될까. 또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8일생이잖아. 그러니까 신가물도 센 데다가 인동살도 있고, 또내 바람이 불 때야 삼재 두분 다. 그러니까 남편도 와이프도 둘다다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는 원하고 하나는 원치 않으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죠. 이것이 삼재의 집안의 우환이에요. 원래 따지면 이 경사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근심의 근원이 돼버린 거야, 이 아기가. 그래서 자신이 없어진 거지. 내가 단순하게 아이가 싫다, 양육을 하기 싫다, 이거는 저 끝에 얘기고, 지금 이 마음은 내가 뚱뚱하게 몸매가 망가지고 아줌마가 되면 내 남편이 바람이 날까? 그리고 동갑이면 여자가 세포분열하면 약간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남편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남편 부분이 와이프한테 충분한 대화와 믿음을 주세요.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 예민해서 계속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를 듣고 아가야가 뭐 출산이 된다고 해도 이 아이의 성향에서 예민한 면이 유전이 되고 이 태교의 부분에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거든. 산모의 이 정신 세계와 정서, 성향 이러한 것들이 태교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민감해 갖고 그 아이가 뭘 느끼겠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니까 저는
두 분이서 궁합도 좋고 지금 부부 사이도 좋은 부분에서 한번 신사발언 정성 명비리 복비리로다가 집안에 삼재 제끼면서 한번 대우해줘라. 저는 이 말이 나와요. 응?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애기 한번 지우려면 아주 큰 애기가 아니라 약간 창란, 수정란 그 작은 형태에서는 거의 믹서기 수준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걸로 여자 그 자궁 안에 들어와서 기계가 갈아서 그 살생이야. 물 좀 알고 얘기해. 쉽게 그냥 뭐 여드름 짠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지우네 만에 말방 입방정 말로다가 방정도 큰일 나. 그리고 애가 온 적도 컸어. 그게 뭐 장애 진단이 있거나 요즘은 다 검사하잖아. 복중에서 그 양수로다가 뭐 장애냐 뭐 어디에 DNA 문제가 있나 이런 걸 검사해서 피치 못할 사정에 사산되거나 뱃속에서 죽지 않느나 그런 특별한 케이스에서 약물 중독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이를 지울 때도 출산과 똑같이 돌려서 낳는 테크닉을 쓴단 말이에요. 이 머리, 팔다리, 눈, 코, 입 다 생긴 애를 그냥 죽이는 거야. 얼마나 잔인해. 어? 근데 뭐 나는 아이를 원치 않고 뭐하고 이게 정신 나간 얘기지. 욕먹을 짓이야. 하늘이 주는 부부의 인연과 자손의 천륜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우리 기주 내 마음의 환란이 잠깐 불때고 그리고 이거 지우고 나면 당신 애 못 가져. 여기 부부에는 애가 하나밖에 없거든. 애가 없어. 니네가 이 애를 지우면 삼신의 벌전, 칠성의 벌전 이러한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포분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사주 안에도 애 하나 있는데 그거 인재 줬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미쳤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구슬하면서 둘이 화합하고 조상 진정시켜서 자손 잘 키우라고 그리고 둘 다 인물이 나쁘지 않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야도 이쁠 것 같아. 그리고 좋은 자손이고 하늘의 인연 우습게 보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자고요. 꽃님들. 자 사랑합니다.